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됐을까? 저희 팀원들은 각자 한 코트로 사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했을 때 상상이 안 되는 노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좀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넣어서 좀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게 어떨까? 그 미세이 허쉬 철봉 쓰는 것도 있고. 나 그거 너무 좋아. 너를 원해. 이용할 거야? 응. 이게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가. 저희 아츠도 사실 하얗기만 했지 이런 의상이 있었어. 어머. 어. 봐봐 이런. 이런 건 괜찮은데. 나 아빠가 싫어할 것 같아. 나 아빠가 싫어할 것 같아. 나 TV 끌 것 같다고. 아버지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군인이셨어요. 진짜 엄격하시고 무섭고 그런데 얼마나 심란해 하실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규리가 이거 한다면 진짜 큰 변신인 것 같았죠. 저도. 지선이도 완전 청순한 거 했었어가지고. 두 명입니다. 장규리 학생과 이유정 학생. 육성회원 현장평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 77.2점을 받은 자, 두 학생 중에 있습니다. 창규리 학생입니다. 창규리 학생입니다. 네. 자, 이어서 2등은 창규리 학생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보러 오셨는데 엄마 아빠 나 1등했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쪽 일을 허락 가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진짜 뿌듯하다. 엄마 아빠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우실까. 오늘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 화이팅 달자야! 사랑하는 딸들이 안녕. 너무너무 보고 싶고 뒤로 오는 집이 많이 허전하다. 아빠는 규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가진 재능을 보니까 우리는 아빠가 포기하고 힘껏 응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봤으니까 낭낭하지 말고 즐겁게 생활하고 사랑해 규리야. 야, 그리고 혼자서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던 거실 그리고 노래 연습하던 피아노 아빠가 이번에 경연 녹화 그만했을 때 슬로건 받아서 우리 침대 위에다가 붙여놨어. 너무 어색하게 영상을 열심히 찍으시는데 너무 감동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제가 아이돌 학교에서 가장 그리웠던 곳이 제 침대인데 항상 이렇게 잘 때는 저의 인형들이 저를 지켜준답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주 생활하던 집을 떠나야 할 텐데 제 방이 너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게 제 심정이네요.
근데 확실히 아이돌 학교 하면서 느꼈던 게 난 진짜 쌤 1번이잖아요, 엄마.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한 친구들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21살 장규리입니다. 네. 기도 없고 춤이랑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서 근데 들어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60일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는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원래 춤 잘 췄었니? 집에서 제대로 추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가끔씩 퍼덕거리고 다니는 거야. 노래를 하면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럽다. 맨날 부족한 거. 주리는 우리 집에서 있기 힘들었을 거야. 나는 걸그룹 노래를 아빠도 그렇지만